자,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? 아이폰 배터리 교체. 아이폰 배터리를 바꿔보려고 합니다. 이 기종은 아이폰 6S고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아, 그래? 그런 게 나와? 실질적으로 거의 배터리 기능을 못하는 거지. 나는 아주 잘 썼네.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는 일단 배터리를 꺼줍니다. 픽스코리아라는 데로서부터 배터리를 샀습니다. 대용량으로 샀어. 하단에 나사를 일단 먼저 두 개를 빼야 돼. 이거 내 거야? 근데 또 하얀색이었어? 해보니까 되게 예쁘다. 뭐야, 이건 기타 피크같이 생겨. 대박. 기타 피크인데 완전히? 나사를 이렇게 돌돌돌돌 해보면 나사가 빠져. 신기하지? 나를 잘 갖고 있어야 돼. 진짜 잃어버리겠다. 진짜 조그맣지? 이런 거 혼자 못하면은 더 비싸게 주고 교체하는 거 아니야? 그치. 얼마야 배터리? 배터리 한 2만 원 정도? 이걸 확 드러내면은 액정이 그 정도일 수도 있다가 살짝 들러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되겠다. 오케이, 이게 어렵네. 이거 뽁뽁이를 까는 게. 됐다. 살짝 끈적끈적한 게 들러 나오네. 오케이.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신기하다. 그치? 배터리에 있는 나사를 먼저 풀어주라고 합니다. 커버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. 어허, 떨어지네 이렇게. 보면 딱 탈착식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네. 이게 신기하네. 이게 한번 배터리를 교체한 것 같아. 두 번째 교체인 것 같아. 아, 얘는 중고로 산 폰인데 아마 사설 수리를 한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여기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딱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드로 붙여놨네요, 진짜. 아휴. 아, 이렇게 진짜 사설 수리하는 사람들 너무한다. 얘 배터리 용량은 1700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액면 테이프를 이제 배터리에다가 붙여놓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던 모양이 이 모양이었으니까 뒷면에다 붙여야 되잖아요. 이 양식으로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. 파란색 테이프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? 파란색 스티커를 떼고 뒤집어서 빨간색을 싹 됩니다.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딱 넣어주고 살짝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줍니다. 다 넣고 나면은 이 파란색 테이프를 떼가지고 다음에 제거할 때 좀 편하도록 다시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하나 떼고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게 테이프가 이중인데 본체 배터리 테이프가 있고 요 끝에 방금 제가 엎어서 친 네모나게 이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교체할 때는 얘를 쭉 잡아당겨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시 배터리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딱 집어넣는 걸로 모양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요. 뽕 소리가 나네요. 집에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제발 켜져라, 제발. 하아, 스고이. 제발, 잘 넘어가죠. 뷰티풀, 뷰티풀. 전원을 끄고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? 배터리 커버를 씌워야겠죠? 탁, 구멍에 넣어서 돌돌돌돌돌. 아, 이거 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좀 쉽진 않네. 돌돌돌돌돌. 배터리 본체는 다시 재조립이 됐습니다. 머리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착각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. 꼭꼭꼭. 처음에 열었더니 나사만 다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아주고 물티슈로 싹 닦은 다음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. 완성! 아이폰 6 배터리를 대용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었습니다. 아이폰 6S도 배터리만 바꾸면 아직까지 충분히 쓸만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은 더 쓸 것 같습니다. 배터리 성능 상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를 한번 들어가보고 배터리 성능 상태를 넣어가보니까 최대 성능치 100%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. 만족스럽네요. 이제 이로써 한 1년 반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폰 6X 완성! 그러면 아이폰 6S를 쓴 신김에 아이폰 7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